건물은 주로 이제 전세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여기도 6천을 전세를 주고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주로 전세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하면은 자기 재산도 지키고 그다음에 경매에서도 별 문제 없이 명도도 되고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아차하면은 여러분이 전세권을 잘못 또 찾으면은 인수가 되는 게 있어요, 인수. 그럼 전세권은 보통 뭐 5천, 1억, 2억 이런 거거든요. 아차하면 여러분들 1억을 인수로 해야 됩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고 추가를 하면 좀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가 이제 전세권 때문에 이야기를 다 꺼낼 겁니다. 그동안에 전세권 때문에 전화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구독션하고 지옥션은 다 인수를 하는데 원장님은 또 소멸을 하고 헷갈려 죽겠다 이 나이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구독션이 인수를 하는데 우리는 소멸이니까 낙찰받으면 대박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같이 보면서 연구를 해봅니다. 혹시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고, 자, 같이 봅니다. 자, 전세권이 뭐냐, 그죠? 전세권 뭐냐? 여러분이 이제 보통 보면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 민법에 나오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전세권은 양도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전세권을 가지고 담보도 할수 있대요. 그래서 보통은 아파트에 3억에 전세권 설정한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새마을금고는 가서 돈 빌려주라고 하면 빌려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전세권부 질권을 잡고 은행에서 뭐 2억을 빌려주든지 빌려주고 그래요. 100%안 빌려주지만은 뭐 3억이면 한 2억 정도, 2억 것도 뭐한 1억, 1억 5천 정도는 빌려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담보로 잡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셨대요. 민법 318조에 전세권 설정자가 그런 것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할 때에는 전세권자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돈, 자, 몇 개, 전세 돈 주상. 전세권자는 민사 집행부가 정한 바에 의해서 전세권의 목적물을 경매를 할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 하는 이유는 주로 뭡니까, 우리가? 자, 이렇습니다. 전세도 2억을 줬어요. 처음에 2천만 줬죠. 2천만 주고 잔금을 한 달에 1억 8천 줍니다. 그때 안전장치가 1번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하는데, 단, 압류나 가압류나 근저당이 없을 때, 그때 전입신고하면은 무조건 경매나 공매나 100%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입신고 플러스 또 하는 것이, 확정일자는 막 찍어도 안 찍어도 되는데, 보통은 찍죠. 확정일자 600원 주고 찍으세요, 일단은. 찍고. 그 다음에 할게 뭡니까? 전세권 설정을 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1억짜리 전용 설정하면은 집주인한테 인감 좀 떼도록 해야 됩니다. 띄우도록 하고 이러면 좀 집주인이 싫어요. 지 집에다가 전세권 설정하는 걸. 주인은 돈 1억 받아놨고 전세권 설정하겠다. 그러면 되게 좀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은 막, 나는 도저히 불안해서 못 자겠다. 이러면은 60만 원 정도 주고 전세권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 올라가요. 그럼 좋은 거는 여러 전입신고만 해놓으면 돈을 안 주면 2년 지나서 돈안 주고 막 가격이 막 떨어져갖고 막 집주인 연락도 안 되고 하면은, 여러분 돈 받으라고 하면은 이제 전세금 달라고 하고 지급명령 신청하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금을 넣어줍니다. 근데 전세권 설정하시는 분은 안 줘? 이렇게 하면 법무사한테 바로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있죠? 그런 걸 가지고 김에 넣어줘서 그러면 바로 김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게 좋은 거예요. 소송을 안 거치도 판결문 없어도 바로 할수 있는 것이 전세권 설정 계약서입니다. 알겠어요? 나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세권이 아니고,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해운대 우동에 우리 수강생인데 14의 4구 둘둘 봅니다. 14, 4구 둘둘. 자, 요 보면요. 해운대에 이 낙찰이 됩니다. 낙찰이 되는데, 뭐 낙찰이 잘 되죠. 해운대에게 전용이 42평이고 5억 4,500, 지금은 뭐 많이 좀 비쌀 거로 보입니다. 이게 비쌀 보이는데, 막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세돈 3억을 줬어요. 임차인이, 우리 소강생이 임차인입니다. 3억을 줬는데 문제는 3억을 주고 설정보다 넣었다 빨았다 넣었죠. 그러면은 이제 수협에 뒤에 붙었습니다. 3억이 붙어가지고 예로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그래도 좀 받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조금 받는 거죠. 조금 막 7천이든 받든지 받을 겁니다. 받는데 이 우리 수강생은 어떻게 했나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문건 송달리에 보면요, 자, 요거 한번 봅니다. 요거 내가 써놨죠. 여기 보면은 권리
신고 배당 요구 신청 열람 복사 신청하고 철회해서 제출해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6월 27일입니다. 14년 6월 27일에 자, 원래 우리 수강생이 아까 미스터 김이 돈이 좀 필요해요. 김탱이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여기다가 채권장들이 있는가 봐. 미스터 박한테. 자, 해주면 어찌 되느냐. 자, 이 채권장들 해주면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채권장들 했을 때. 자, 내가 전세권을 전세권이 아니고 설정한 게 아니고 전입 확정을 해서 우리가 배당금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채권적 전세인데 요거를 갖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사채업자나 어디가 돈 빌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채권을 양도해달라고 했죠. 양도를 해줬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사채업자나 그 사람들이 양도한 사람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왜못 받느냐 하면은 채권적 전세로 변경이 된 배당을 못 받는다. 그죠? 1순위 채권자, 전세권자가 배당이 되는데 만약 공정증서에서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물권 순위배당이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만으로는 임차인이 갖추어야 할 대항력이 성립한다 보였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우리 대항력이라는 건 뭡니까?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죠. 그럼 뭐 사채업자가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항력이 없다. 대항 요건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여러분 마찬가지. 돈을 빌릴 때, 아니, 전세가 있네. 3억 있네. 집주인을 받을 게 있네. 자, 그거를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하면 돼요. 등기부에 나타나야 됩니다. 등기부에.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내면적으로, 네가 내한테 가라면 넌 간다. 오케이. 그러면 뭐 빌린다. 넌 간다. 이런 건안 된다. 무슨 말이죠? 등기부에 우리 은행에서 세만 곳에서 아까 3억짜리 전세권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전세권부 질권 설정합니다. 그런 것처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저당에 그렇게 해놔야, 예로 2-1 해가지고, 전세권에 근저당권부 질권하든지 그렇게 등기부등본 나타나야 되지, 둘이만 약속하는 건안 된다. 둘이만 약속.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막 넣었습니다. 이제 전세권 이야기는 오다 보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권 등기를 하는데 공동 전세를 해야 되는데 주로가 여러분이 다가구를 하면요 건물에만 하는 수가 많아요. 큰일 납니다. 건물에만 전세하면 자 이런 거예요. 땅이 5억이고 낙은 건물입니다. 다가구 3억이라 다목이 3억 있는데 절반에 팔려요. 절반에 팔리는데 그러면 땅값이 2억 5천이고 건물이 1억 5천에 팔리죠. 자 그런 경우에 전세권을 1억짜리가 한 3명 4명이 있으면요 전세권자는, 자, 우리 전입 확정은 땅하고 건물의 배당을 다 받아내요. 무슨 말이죠? 전입 확정은 땅하고 건물에서 배당을 받는데, 여러분이 전세권 설정하는 거는 주로 건물 2층의 절반, 뭐 좌측의 절반, 20평, 이래갖고 여러분 돈을 1억 주거든. 그러니까 뭐 등기부등본에 목적물의 범위가 2층의, 절반의 좌측이다. 이렇게 해서 건물에만 딱 전세권 설정해놓으면요. 땅에 대해서는 배당이 제재 안 되는 겁니다. 전입 확정은 땅 건물이 배당이 다 돼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거의 법무사들 보면은 90%가 건물에만 전세권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토지하고 토지 전부 및 건물의 2층의 절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토지 전부 하는 게 빠졌어요. 빠져가기 때문에 토지 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대부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봅니다. 14의 8812 봅니다. 지난번에 새만고 좋은 자료가 있는데 그걸 못 찾겠어요. 차는 못 찾아가지고 그냥 넣었습니다. 요거를 봅니다. 14-881. 자, 봅니다. 남해군의 주택이 경매가 나왔다. 그죠? 나오는데, 주택이 경매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 자, 우리 봅니다. 미스터 이태원 씨가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했어요. 1층 전부 전세권했습니다. 했는데 토지에도 이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이게 맞는데
주로 여름에 하는 거는 90%가 여기 이게 없어요. 은꽃 거물에만 다 올려놨어. 이게 많아요.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전세권을 잘한 겁니다. 이건 법무사가 아주 잘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10건 중에서 한두 건 이렇게 하고 8건, 9건은 밑에가 없어요. 건물에만 달라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법무사 여직원들이 어찌 왔습니까? 나 건물에 요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예로 4천 원 주는데 전세권 설정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건물에다가 달라 올려줍니다. 그래서 문제 있어요. 자, 등기부 한번 봅니다. 어떻게 돼? 이럴 때는 등기부가 어떻게 표시되느냐 봅니다. 건물 등기부를 보면요, 전세권의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자, 전세권에 여기 있냐. 전세권 설정해가지고, 4천 원을 줬단 말이죠. 제일 밑에 봅니다. 공동전세. 토지에도 내가 전세를 올려놨습니다. 이래. 자, 요렇게 나와야 돼. 공동전세, 토지, 이런 식으로. 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범위가, 이건 또 웃기네. 범위를 또 열하면 안 되죠. 토지 전부하고, 2층 중에 1층 전부, 자, 이렇게 넣어있네. 이게 보통이 조금 문구를 그렸는데, 근데 일단 이거 해놔서 다행입니다. 보통 범위를 토지 전부 플러스 주택 2층 중 1층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공동 전세가 나와야 되는데, 자, 하나 더 봅니다. 근데 보통은 이 김의 3분도 봅니다. 14-10928. 요게 이제 여기로 가야 되겠네. 이리로 가야 되겠네. 자, 요 보면은, 14-10928. 김해 산문동 봅니다. 산문동. 산문동에 보면은 전세권을 이렇게 만합니다. 여기 있죠? 전세권. 이렇게 있죠?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 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당이 되는가, 예상 배당 한번 볼까요? 보는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명을 봤는데, 자, 그럼 다시 봅시다. 등기부를 한번 봅니다. 등기부를 딱 보면은, 건물 등기를 보면요. 얼굴에 있죠, 전세권은. 건지당 뒤에 있습니다. 자, 요 막 전세권이 나오네. 자, 요 분은 잘했어요. 공동 전세 해놨죠? 요 이은경 씨는 잘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전세권. 자,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7번은 보면 누굽니까, 이게? 정향수 씨는 공동 전세라는 게 빠져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면 안 좋아요. 아시겠어요? 공동 전세가 없죠? 그러면은 누가 끝발이 있느냐? 토지하고 건물 배당을 다 받는 게 좋겠어요? 건물에서만 살짝 받는 게 좋겠어요? 다 받는 게 좋습니다. 아주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정향수 이런 사람은 못 받아내요. 대부분 밀려가지고. 그죠? 토지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낙찰가라 그런 것은 그죠? 이렇게 4억에 팔리면은 주로 토지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토지가 한 1억 8천, 건물이 3억 3천,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건물이 좀 많네. 근데 보통 보면은 토지가 거의 절반이고 건물이 절반입니다. 그럼 반에 팔려버리면은 토지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자기가 전세권 하신 분은 꼭 공동 전세를 해야 됩니다. 공동전세. 땅하고 그분하고 같이.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좋은 사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또 전세권만 경매. 18-3763 봅니다. 자, 전세, 자, 요 봅니다. 6억짜리인데, 이 분당에, 자, 이 뭡니까, 이게? 요렇게 해놨죠? 전세 끝만 기면. 이것도 이제 좀, 이제 유명 사이트를 이거 잘 챙깁니다. 챙기는데, 여러분이 보는 주로 엉터리 사이트를 보시는 거는, 이런 거는 못 챙겨요. 알겠죠? 부동산 경매인가 싶어가지고, 그 힙스리도 만든 거예요. 자, 이 팔리는데 한번 봅니다. 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을 했는데 전세권에 건장했다. 엠펠 대부회사에서 돈 빌 때 말이죠. 원래는 뭐 신현대 부자상을 막 두 분 바뀌었네. 원래는 은행에서 예로 새마을금고에서 넣어가지고 또 여기서 대부업체 넣어가지고 했다. 그죠? 좌우지간 이 전세권에 건장을 했대. 전세권에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유나 자, 잘 보세요. 전세권 있는데 요 전세권이 있는데 여기에 건지당하고 여기에 또 임의계약합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원래 낙찰을 받으면은 여러 분 이름은 여기 들어옵니다. Z가 여기 들어가요. 무슨 말이죠? 전세권자는 전세권자. 자, 2015에 자, 건물을 봅니다. 등기부. 뭐냐, 그럼 이런 거예요. 이 전세권을 가지고 이제 돈을 빌렸습니다. 빌렸는데 안 갚으니까 안 내니까 이제 자, 있죠? 전세권을 원래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 전세권을 있는데 3번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그죠? 있죠? 중부 세마을 거죠? 자, 다시 보세요. 3번 전세권의 근저당 설정했다. 중부 세마을구에서 이제 또 팔아 묻습니다. 이게 또 이전하죠? 이전해가지고 여기에 뭐 MPL 대부로 갔다가 또 이전해가지고 여기에 또 이제 채권자가 수협으로 또 바뀌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남 중부가 왜또 튀어나오죠? 중부 새마을금고가 자 성남 중부가 왜 튀어나옵니까? 여기에서 현대로 갔다가 MPL 대부로 갔다가 완도 수협으로 갔다가 이렇게 3번 전세권. 아니, 원래 여기에 전세권자가 이운하죠. 이운한데 여기에서 이제 쭉 넘어가지고 전세권 임의 경매. 그죠? 임의 경매. 성남 중부. 성남 중부가 다안 갚았나? 여기서. 뭐 하여튼 다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없어지고 여기에 있는 전세권자가 이름이 낙찰자 포로 들어옵니다. 전세권의 권자가 바뀌는 겁니다. 아시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로 4억 5천에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4억 5천에 이혼하여 전세권자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요거는 집에 가셔가지고 281강, 359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더 보세요. 이런 내용을 써놨기 때문에. 자, 우리 대법원이 났네. 전세권에 대한 매각이며 건물에 대한 매각이 아니다. 그래요? 났습니다. 전세권에 대한 매각이다. 났어요. 전세권에 대한 매각, 건물에 대한 매각 아니다. 났어요. 자, 그런 경우가 이제 자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세권만 매각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로 볼수 있는지 여부 해가지고, 자, 이런 겁니다. 2014의 11983 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진해의 석동의 다가구 원룸이 8억 3천에 팔립니다. 팔리는데 여기 보면 이하순 씨라 다른 분 보지만 여기 보세요. 이분은 확증일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우리가 이제 후순위는 전학배가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전세권도 했는 것 같아요. 이하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전세권 등기자인데 전세권까지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 일자 2012년 5월 21일을 여기 있죠? 날짜 있죠? 이 날짜를 확정 일자에 갖다 넣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넣을 수 있다를 봅니다. 이해가시죠? 그 등기부 등기소에 들락날락할 때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1번을 찍겠습니다. 확인 일자. 이게 빵빵하게 찍는데 이 날짜가 우리 전세권 동사무소에 확정일자하고 똑같은 효력을 낼수 있느냐? 냈다 낼수 있다. 그럼 그거를 전입 플러스 확정일자 보고 배당을 대지까지 같이 받아낸다. 이해가시죠? 원래는 이하순 씨는 아마 뭐 했는가 모르겠다. 건물만 했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이하순 씨는 전세권을 뭘 했느냐? 그럼 땅하고 하면 더 좋은데, 원래는 보통 보면요. 건물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보면은 5천만 했다. 5천만 원 해가지고 요것도 근무했죠. 정기금이도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 이하순이 있네. 자, 이하순은 공동전세입니까? 뭔전세입니까? 그냥 근무했죠. 3층에 근무만 요 도면 큰거 볼게요. 공동전세라는 게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건물만 이제 나중에 추판할 때 이렇게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 못 받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전입이 있고 배당 요구를 했다. 그죠? 전입이 있다. 그럼 그럴 때이 확정일, 전세권 설정일자를 이게 확정일자를 볼수 있느냐? 볼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배당을 하고 있어요. 확정일자를 보고 그것을 깨가지고 배당을 같이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배당이 잘된 거로 같이 해줍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전세권 거기에 확정일자가 그럼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182587. 자, 요거는 금액이 큽니다. 28억짜리인데 한번 봅니다. 분당에 전용이 74평인데 28억입니다. 감정가가. 근데 미납을 했어요. 미납. 그죠? 그럼 얼마 뛰지, 사람은? 1억 9천 원빚 뛰죠. 그 다음 이 사람은 허가시대, 요 사람 또 뛰었어. 그죠? 뛰죠. 뛰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15억짜리가 있어요.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15억을 했어요. 그리고 15억을 했습니다. 그럼 이 날짜가 요리 갈수 있느냐? 갈수 있다, 갈수 없다?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래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면은 15억은 이 배당이 가능해요. 15억은. 알겠어요? 가능하고, 그냥 단순히 여기서 보면요. 가능한데, 유효기간은 보면은, 그죠? 여기를 보면은 임차인은, 배당을 했으면 맞습니다. 그죠? 했는데 확정자가 없죠? 없어가지고 매각 문구 매수에 뭐라고 했을까? 얼구 전세권은 인수다 해놨, 인수. 자, 인수다 해놨으면은 요거는 인수로 봐야 됩니다. 알겠죠? 인수로 봐야 됩니다. 지위와 임차인을 가지고 있고 임차인으로서 권리 신고 배당용을 했는데 확정일자 임차는 우선 변제 꺼내놓고 전세금은 매수인이 되면 특별히 해라. 특별 조건. 자, 그러니까 요거는 잘 보세요. 전세금은 매수에서 자, 요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 항시 아까 내 생각은 확정일자는 너무 좋겠다 생각했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사법보장은 뭐라는 거지, 지금? 무조건 인수라 답을 줘요. 그럼 우리가 경매나 공매에서요, 인수라고 답을 주면은, 그거는 인수로 보고 무조건 그렇게 맞춰야 됩니다. 인수로. 자, 지난번에 우리 할아버지 가문주도 인수일 때는 무조건 인수로 본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내 사람들의 해석을 해도 좋은데, 사법보장은 이렇게 방향을 딱 인수라고 답을 딱 좁혔으면은, 그거는 15억이 인수다 봐야 됩니다. 인수다 보고, 낙찰가를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그래갖고 이게 낙찰이 28억짜리인데 얼마 팔린 거 지금? 28억짜리인데 7억, 이게 팔린,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15억을 안고, 그럼 20억 되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요. 앞으로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자주 보이는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대강 하긴 했어요. 했는데 분명히 오늘 원장님이 할 때는 확정일자 그다가 전세권 설정일자도 넣으면 된다 하더라.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배당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는데 매각문서에서는 거기에다 딱 조건을 달아난 거는 인수다. 딱 아까는 인수하고 답을 좁혔어요. 그럼 그건 인수로 봐야 되고 인수할 여지가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제 편한 대로 아 이거는 확정일자 넣어가지고 해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잘 보세요. 뭐라서 사고보장하니 인수입니다. 행거는 무조건 인수고 대항력 임차인 있을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쓰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해서 조금 해석을 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161번. 자, 요거 봅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날인된 등기소의 일부인도 확정일자로 보아야 하므로 그 부지의 매각 대금에서도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 자, 무슨 얘기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서 날인된 등기소의 일부인도 확정일자를 볼수 있느냐? 볼수 있다. 이래 봅니다. 볼수 있다.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전세권의 소멸. 그죠? 전세권의 소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죠? 저당권, 특히 1번 근저당권, 뒤에 있을 때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민사집행 보면은, 뒤에 있으면 소멸하고, 인수가 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저당권, 압류, 채권, 감정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요. 배당 요구를 선순위 전세권자가, 아까 그 상가에 6천만 있는 후순위, 그런 거는 상관없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우리 법은 옛날에 났어요. 옛날에는 존속기한이 6개월이 지내지 않으면은 뭐 인수고, 지나면은 뭐 소멸이고, 복잡했어요, 옛날에는. 군법사건에서는, 2003년도 군법사건에서는 굉장히 복잡했는데, 2003년도 신법사건을 만들면서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하면은 소멸, 안 하면 뭐라고요? 인수. 막 간단해요. 배당 요구하면. 자, 물어봅니다. 채권 계산서 낸게 배당 요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법에서는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면은 소멸이다. 이 말이지. 채권 계산서를 냈다. 선순위 전세권자. 그건 배당 요구 안 해요. 그럼 그건 인수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해석을 잘해야 돼요. 배당 요구를, 그죠? 한 경우에는 소멸이 하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인수다. 막 간단한 논리는 그겁니다. 대원칙이에요. 자, 164번 봅니다. 자, 우리 전세권으로 경매 넣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보니까 2층에 예로 2층만 전세권을 다가구 주택에 지하 1층, 2층인데 2층만 하나 전세 들어왔어. 1억을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전세권 설정을 해놨는데 경매를 다가구 주택을 지하 1, 2층을 경매 넣을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아파트는 돼요. 아파트를 전세 돈을 1억을 줬으면은 그거는 되는데 건물의 일부, 그죠? 3층 중에서 2층에만 전세권 설정했을 때는 경매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죠. 그거를 가지고 강제 경매를 할 때, 그때는 전체가 이제 기부에 들어갑니다. 그 다가주택이. 그래서 일부의 전세권 갖고는 경매를 할수 없다. 이해가시죠? 자, 물어봅시다. 땅이 5억짜리고 건물이 3억짜리입니다. 3억짜리인데 보험회사에서 전세를 4억을 들어오기를 원해요. 4억을. 무슨 말이죠? 들어오기 원했는데 보험회사에서 4억을 들어오는데 다시 한번 밀어봐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땅이 얼마라고요? 이 땅이 5억입니다. 5억이고, 건물은 한 3억 됩니다. 건물이 한 3억대. 3억대요. 자, 여기에 중개업소 가서, 4억짜리 이제 보험회사가 전세권을 돕니다. 1순위. 전세권에서요.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건물에만 했어요. 건물에만. 아까 공중전세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전세권 설정했는데, 이게 팔립니다. 절반에 팔려요. 그러면은 이 전세 경매 들어가면은 전세권 설정한 보험회사가 배당 요구를 하죠. 그러면은 예로 절반에 팔리면은 얼마 받아옵니까? 그럼 아니 1억 5천백 못 받잖아요. 건물에만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역으로 다 받아라 그러면은 보험회사 경남지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배당 요구 하라 할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면 됩니까? 안 하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안 하면 인수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2억 5천, 1억 5천. 그러면은, 얘로, 얼마고, 2억 5천, 1억 5천, 한 4억 된다, 그죠? 4억이면 좀 그렇네. 자, 그럼 요 건물이 4억이라 그죠? 자, 그러면은, 2억 5천, 2억, 한 4억 5천에 팔려야 되죠? 절반에 팔리면은.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5천에 사면 되죠? 낙찰자는. 4천 안 오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꼭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됩니다. 순전세권자는. 이해가시죠? 자, 그래야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선순위 전세권 인수 사례 7가지.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봅니다. 선순위권. 자, 내용은 대강 이래요. 집에 와서 194강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1번 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후순위가 경매 신청한 경우에는 인수가 맞죠? 자, 2번 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인수 맞죠? 이해가시죠? 네. 자, 3번 봅니다. 배당 요구 종결 이내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고 배당 요구 종결 이후에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제출을 했다. 번복을 했다. 똑같은 인수 맞죠? 그죠? 뭐 그 말 그 말입니다. 2번, 3번은. 자, 그다음 봅니다. 4번은 보면 피박 부산 사건처럼 강제 경매를 당하는 경우에 선순위 전세권 설정 이후에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경우다. 그럼 강제 경매를 당한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 있죠. 전세 돈을 1억을 줬는데 전입 신고하고 전세권까지 두 개를 한 사람, 양타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경매를 당합니다. 그럼 지금 하나 꺼내겠죠. 배당료 한다고 하면은 못 받는 경우에는 두 개 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아무기라도 인수가 걸립니다. 인수가. 자, 그냥 하는 거. 자, 그 다음 5번 봅니다. 매각 문건 명시에서 인수라고 언급을 하고 있더라. 아까 10억, 10억짜리 그런 것처럼. 인수라고 하고 있으면 그건 인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공매에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분 요구를 안 하더라. 당연히 인수 맞죠? 그 다음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권리 분석이 다른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데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자, 1번 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권리 신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겠다. 봅니다. 마산 하포의 현동 봅니다. 많이 떨어졌죠? 2억 7배인데 2억 7배 떨어졌어요. 18에 7580 한번. 예전에 현동에 막 많이 분양을 받아왔거든요. 상가, 특히 현동에. 현동 아시죠, 이게? 가포 저 안동네, 그죠? 저 안에 현동에 있는데, 현동 초등학교 허물었고 막 했죠. 상가 분양 보단 사람들 지금 힛바람 불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울고 있어요. 그죠? 자, 저기 무동에 가신 분들, 상가 낙찰 저녁에 분양 받아왔으면 지금 웃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응? 무동, 감계 이런 데 가신 분들,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 어? 아, 울고 있어요. 아니, 돈을 8억을 줘가지고 그렇게 그만큼 수익이 오나 이 말이다. 내가 뭐 하나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데 가지 마라 해도 쫓아간 사람 있더라고. 우리 수학생들, 수학생들 보면 내가 가지 말고 기다려라. 그 돈 가지고 그만 경매나 좋은 거 두 개 살 수 있다. 내가 볼 때. 그걸 왜 그거다가 그냥 가서 몰빵해가지고 지금은 울고 있나 이 말이 되죠. 자, 한번 봅니다. 자, 여기도 그래요. 한번 봅니다. 요 현동은 현동. 현동에 보니까 2억 7백인데 이리 이제 쭉 자 낙찰됐죠. 이게 이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전용이 18평이고 아파트인데 누가 1억 4,300에 낙찰받아서 1,320만원 띄고 참 불쌍하다 이죠. 불쌍. 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 강성생님이 전입을 하고 또 뭐 했습니까, 지금? 자, 전입신고하고 또 뭐 했죠? 자, 전세권 설정도 2년 뒤에 했네, 그죠? 전입신고는 2015년도 했고, 전세권은 2017년도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경매하더랍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강제 경매를 닦아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1억 4천원, 어찌 되죠? 1억 4천원?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1억 4천은 대항력이 있고 매수 맞는 얘기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1억 4천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 보면은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딱 보이면은 사시면 안 돼요. 그럼 사면은 결국 어찌 되느냐? 사면은 깡통 전세 1억 4천 하고 플러스 경매비용 300만 하고 그럼 1억 4천 300에 산다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적당히 산 겁니다. 옛날에. 그죠?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왜 미납했습니까? 사고 보니까 인수가 아까 얼마죠, 이게? 이렇었죠. 그죠? 근데, 그럼 2억 8천인데 얘는 아마 이 사람이 산 것 같은데. 본인이 산 것 같아, 본인이. 본인이 산 것 같네. 본인이 사면 안 되죠? 자기가 배당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안 했잖아요. 자, 다시요. 자, 본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하고
안 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3억 7,600도록 했죠. 그죠? 본인이 배당료 했으면 맞습니까? 안 했죠? 그럼 뭐 내가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치라버리면은 이 돈은 누가 갑니까 지금? 신용보증기금 가져가죠. 그럼 본인은 1억, 아까 전세돈을 원래 몇 줬습니까? 1억 4천 줬고, 요번에 1억 4천은 또, 어? 또 아버지한테 또 도락해 하고 잔금을 치렀어요. 그러면 총 2억 8,300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부인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겠죠? 그래서 미납을 한 겁니다. 본인이 배당금을 했으면은 당연히 상계 신청하면 됩니다. 일주일 이내에 만다고요?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아, 맞, 알았다, 땡땡 쳐갖고만 소유자를 바꿔줍니다. 잔금 칠한 걸 보고. 그죠? 배당금을 안 하고 했다. 그, 이거 물어보면 되는데, 제한테 물어보면 제가 다 알려줄 건데, 그죠? 낙찰 받지 마라. 그죠? 그럼 애초에 물어봤으면은, 그럼 배당금으로 하고, 떨어지거든 1억 4,300에 낙찰 받아서 소유자를 바꿉시다. 이러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요거는 이제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사면 됩니까, 이거는? 결국 떨어져봤자 1억 4,300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럼 시세가, 그럼 괜찮을 것 같다, 그죠? 지금 1억 4,300이면 셉니까? 59.8. 자, 59.8이면은 지금, 59.8. 딱 본전이네. 그죠? 지금 사면은 이제 거의 막 비슷하게 지금 막 그런데. 지금 이제 팔려 됐어요. 그죠? 하여튼 이거 사시는 분은 1억 4,300에 사는 겁니다. 예로 3,000에 사도, 4,300에 사도 1억은 않는 거죠? 1억 4,300 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팔릴 때가 막 됐습니다. 자, 2번 봅니다. 그래서 1번은 배당 요구 안한 경우는 무조건 인수다.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 자, 아파트가 개는데 문건 송달해 보니까 전세권자 이명희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2월 달에. 그럼 문제 될까요, 이게? 12일상 봅니다. 세입자는 선순위 전세권자는 서류를 뭘 내야 됩니까? 자, 전용이 이렇게 3억에 팔렸는데, 요거 뭐 1억 8,500짜리가 있는데, 배당요건 없다 해놨죠? 원래는 이명희 씨가 서류를 냈어요. 이명희라는 임차인이 문건 송달에 가봅시다. 뭘안 냈는지. 자, 인내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거는? 여기 아니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권리신고를 빼앗기고,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이러면은 이제 단락한 겁니다. 알겠죠? 우리 양식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에 대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내야 되는데, 채권계산서는 보통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은행에서 보통 담보를 잡아놓은 거, 아파트 담보 대출이죠. 그때 서류가 옵니다. 너가 돈 받을 게 얼마인가 빨리 신고해라. 연락해요. 법원에서. 그때 내는 것이 채권계산서입니다. 그럼 원금이 1억이고, 이자가 1,200만 원 밀렸습니다. 1억 1,200 채권계산서 이렇게 냅니다. 그럼 그거를 냈다. 그 서류를. 제목을 채권계산서. 그거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된 거와 똑같아요. 안된 거와 똑같으니까 뭡니까? 1억 8,500은 유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엉터리 쌓일 때는 여기에다가 낸 거를 봅니다. 잘한 거로. 그럼 뭐, 아이고, 배당 받네. 대항력이 그냥 뭐 1억 8천원 받아가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오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 사이트 보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무료 사이트. 그거 보다가 한번 여러분이 호되면 당해야, 그다음부터 눈물 쭉쭉 흘려야, 그다음부터는 안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은 절반 정도는 이상한 거막 복사해 와요. 물어보러 올 때. 그러면 제가 막 혼을 냅니다. 구독선 경상남도 전역을 다 보는데 1년 내내 보는 것이 17만 6천 원이에요. 그거 애끼 가지고 무슨 큰돈 벌기라고 공짜 사이트 이상한 걸 보고 뿌린 데 가지고 오느냐. 또 내가 또 전화해 주면은 플러스 두 달에 줄게. 14개월입니다. 17만 6천 원에. 그죠? 그래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애낀다고 하면서 경매 법정에 가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푹더 써갖고 낙찰받아 옵니다.
그런 건 애껴서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결작에 보면요. 뭐 그렇게 조금 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일을 하는데 경비가 들 것 아닙니까? 그죠? 직원이 한 30명 움직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료를 하시면 뭐 해야 되느냐? 창원 집업, 경상남도 전역은 1년에 17만 6천 원. 알겠죠? 전국보다 하면 얼마죠? 전국은. 전국은 비쌉니다. 92만 6천 원. 조금 비싸요. 비싸. 근데 저는 옛날에 이런 건 많이 봤어요. 전국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이거는 안 한 거와 똑같아. 그래서 인수다. 이 말입니다. 자, 3번 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건 별로 없죠? 이해가시죠? 자, 배당 요구 종결일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고 종결 이후에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신청했다. 될까 안 될까? 이거는 그대로 인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아까처럼 요 이명이나 이런 사람이 채권 내고 아 본건에 배당이 안 된대. 자기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종기가 지나고 난 뒤에 낸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예요. 12에 3797. 자, 12에 3797 봅니다. 여기 한일타운에 경매가 되는데, 그죠? 경매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1억짜리 세입자가 있어요. 우리 오여사가 계시는데, 그죠? 1억 있죠? 있는데, 서류를 냈대. 뭘 냈대. 그죠? 냈다. 확정일자가 없어요. 내고, 전세권을, 뭐 있네. 전세권도 하고, 전입도 하고 1억을 줬는데 뭐를 냈다 말도 올 8일에 한번 봅니다. 뭐 냈는 자, 뭐 냈죠? 요거 냈죠? 그러면 인수가 맞죠? 자, 맞는데 종기일이 요 어디 중간에 있는데 지나가지고 배당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안 했다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수하고 순위배당이 엇갈릴 때는 그거를 뒤에 종기일 지내서 내는 거는 접수는 하긴 하는데 그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뭐 아닌 것 똑같다. 그러면 결국은 인수로 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걸 잘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피박 사건 부산 사건 잡아봅니다. 08-41054 자, 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써놨다. 피박 사건. 그죠? 이제, 부산 사건은 피박 사건, 대구 사건은 대박 사건. 그렇게 이제 분류를 했어요. 여러분, 외우고 싶도록 분류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어떤 게 봅니다. 간단히 보면 이래요. 옵스텔이 팔리는데, 삼천에 서울 사람이 우리 사고 있는데, 우리 여기 미스터 황은 처음에 전세권 문제 했네. 그죠? 요거는 문제 했어요. 전세권. 하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4일 뒤에 전입을 하고, 확정도 했고, 배당 요구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했는데, 경매를 당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 넣어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뭐, 하여튼 배당을 했대. 2008년 10월 30일에. 배당 요구를 했다. 2008년 10월 30일에 배당 요구를 했다. 했죠? 그러면은 받아갔단 말이죠. 받아갔다 했는데 5천을 달라 했죠. 낙찰가 얼마입니까 지금? 금액이 많으면 또 다행이죠. 뭐 8천을 팔리면 문제가 없죠. 3,100에 팔리니까 작게 팔려버렸어요. 그러면은 1,900이 못 받는 게 있을 거라고 이 사람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또잘 모르면은 또 명암금에서 봅니다. 봐가지고 요 보니까 요도 조용해요. 조용한데 이 사람은 이래가지고 좌우지간 뭐 도락했죠, 까지네. 그죠? 아까 뭐 달락했어요. 10월 30일 아까 뭐 달락했죠? 뭐 달락했는데 10월 30일에 내가 여기 있네. 자, 달라고 했는데 낙찰가가 너무 작아져 버렸어. 오찌는 전시가 5천인데 3천 정도밖에 안 팔렸어. 2천이 모자라죠? 그러면은 자 그게 인수냐 아니냐? 그거는 당연히 인수겠죠. 생각에 당연히 인수입니다. 지가 이제 인수가 된다. 인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 보니까 전입신고하고 전세권을 안내해서 두 개를 잘했어요. 아주 땡땡무지. 아주 타이트한 사람입니다. 아주 염은 사람인데 있는데 경매를 휩쓸이 갑니다. 가만히 있는데 뭐, 씨, 막, 태풍이 오고 경매가 실 가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럼 지금 뭐, 달라고 하겠죠? 뭐, 두개 중에 아무거나, 뭐, 여기 전입 확정용으로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전세권 가지고 달라고 할수 있는데, 낙찰가 높으면 상관없어요. 그 낮아보니까, 반밖에 안 팔리니까, 지 전세보다. 그러면은 나머지 가지고도 내놔라 할수 있다. 그럼 인수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자, 5번 봅니다. 전세권 설정 이후에 전입신고가 했는데, 전세권자가 경매 채권자가 된 매수권 인수되는가? 자, 인수라고 해놨으면 인수다 봅니다. 그제시 상도동에, 자, 요잘 보세요. 상도동에 16에, 요딱 본게는 뭡니까, 저거? 인수함, 딱 답을 좁혔죠?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16에 6059. 자, 그제에, 상도동의 아파트가 1억 4,200에 팔립니다. 2억짜리가 이 정도 팔리는데 우리의 나 여사께서는 전세권 설정도 뭐를 먼저 해놓? 이걸 먼저 했다 그죠? 전세 설정 먼저 하고 며칠 뒤에 전입을 하고 막 이랬어요. 2억을 줬어요. 근데 경매를 놓아놨습니까? 본인이 넣었죠? 그럼 본인이 넣었다 하는 것은 아마 요 가는 것 같아요. 요 가지고 요걸 달라 해야 달라 해야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날짜가 D입니까 앞입니까 지금 D죠. 2억을 달라했어요. 본인이 요 가지고 경매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넣었는데 1억 4천에 팔렸어요. 그럼 인수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는데 내가 자, 일단은 우리가 그냥 대구 사건하고 비슷하죠, 지금. 그죠? 대구 사건처럼 전세권이 있고 전입도 좀 넣었지만은 전입이 있고 요거 가지고 경매를 넣어줄 때는 요거를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로 본다 이 말이죠. 그죠? 봐가지고 요거는 소멸하는 거 보고 그만 못 받아 못 받는 넘어간다 이래 봤는데 문제는 매각 물권 명세서에 우리 사법보좌관이 자 비고란 잘 봅니다. 뭐라 써놨는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임차권 등기가 있다. 그죠? 여기다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이 아니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조건부 조건부 요걸 우리가 조건부 매각 물권 명세서입니다. 조건부 매각 물권 명세서가 놓으면은 요거는 따라줘야 됩니다. 자, 이해가시죠?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그러면은, 부산, 대구 사건하고 비슷한데, 매각무예서에 조건을 달아놨으면, 그게 사법보좌관이 제일 대빵 아닙니까? 왕입니까? 그죠? 여기 있는, 사법보좌관이 여기가, 이분이 제일, 옛날에는 판사님 했는데, 전부 다 이제 사법보좌관제도 생겨가지고 다 하부위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판사님을 하는 거예요. 판사님이, 자, 요거는 못 받으면 인수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 따라줘야 여러분들이, 무슨 하요? 우리 대구 판례 안 받습니까? 이러면은 그건 안 맞네. 이해가죠? 여러분 판사보다 세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보통.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5번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6번 봅니다. 공매에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분 요구를 했다. 그냥 봅시다. 함량이 있는데,
수동면 있는데 전세권이 배분 요구 한다 안 한다 지금? 오른쪽에 안 한다 해놨죠? 그럼 뭐 이천이 뭡니까? 당연히 인수죠. 그죠? 근저당 앞에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함장구 수동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공매는 한번 더 봅시다. 공매. 공매는 여러분 공매 잘 보세요. 잘 보면은 경남 함양군 수동면, 그죠? 수동면에 낙찰, 경매는 예상 배당표에서 좀 쉽습니다. 그나마 소액보증금도 네가 받고 안 받고 전산이 잘 개발되어 있는데, 공매는 지족세나 구독세나 전부 다 금금해요. 아직까지는 예상 배당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경매 같으면은 인수 금액이 빨간 게 나타나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상 배당표에 소액 보증금도 없고 뭐 얼마 받는지 그게 안 나오니까 더 어렵다.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쉬운 거 경매 쪽 자꾸 보려고 그래. 그러면 오히려 공매에서도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더 싸게 살수 있고. 알겠어요? 자, 한번 봅니다. 수동면이죠, 봅니다. 요거 1300에 낙찰되는데, 그죠? 여기 써놨네. 낙찰 받으라고. 옛날에. 답을 다 주고 있어요. 이게 막 5,800인데 낙찰 받아도 뭐 문제 없단 말이죠. 아, 문제 없다가 아니고 뭡니까? 문제 있단 말이죠. 있어도 도의되더라 말이죠. 급이 너무 떨어지니까 낙찰. 자, 봅니다. 이리 보는데 재산 버들 보니까 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배분 요구제하지 않은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 안 되고 매수 인수 부담한다. 우리 경매는 배당이고 공매는 배분이고 문구만 달라요. 자, 그다음 봅니다. 이 정민서가 2017년 8월 달에 전입이 있고 전세권을 또 97년 됐다 그죠? 오래전 했네. 하시고 쭉 이렇게 보니까 그다음에 근저당이 뒤따라온 것 같아요. 그 전세권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세권이 1등이고 야, 근데 97년도 뭐몇년 전이 아닙니까? 13년 전부터 개요 사는 말이요. 그럼 이렇게 쭉막 있다. 뭐시 마이 막 지저분하게 뒤에 쫙줄 섭니다. 막 되고. 자, 이래 가지고 우리 재산 명세를 보니까 공매가 됐는데 이제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방문해서 조사를 하니까 뭐 정시가 있더라 했더요. 정시가 있더라. 불과 조사를 못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전입 동사무소 가서 요것만 파기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입자가 이걸 받고 신고를 했냐 안 했냐 봅니다. 자, 우리 전세권자는 신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안 했죠? 제일 1번인데 전세권 배분 요구를 안 하면 요거는 인수다, 맞죠? 맞습니다. 2200 맞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붙고, 뒤에 막 줄줄줄줄 막 붙었습니다. 저거는 2200이 맞느냐, 아닙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안한 경우는 소멸이 안 되고 인수 부담한다. 그럼 2200이 인수 이 말이죠? 인수인데 지금 떨어진 것이 1300이니까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3500이죠? 3500인데 5800이다. 자, 그런데 그 가보니까 지난번 밀양도 그래요. 밀양도 4500 샀는데 6500 팔린대요. 바로. 그게 요것은 우리 차원하고 달라가지고 이 촌동네는 그대로 팔릴 수가 있습니다. 시골로 갈수록. 왜냐면 아파트는 잘 없으니까. 알겠어요? 팔립니다. 알아보세요, 진짜. 알아보고. 우리 차원처럼 뭐 60% 이런 게잘 없어요. 보통 보면 그 감정가격이 그대로 막 그게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5800에 팔리니까 내가 그때 인수가 되더라도 사라 그거 추천한 겁니다. 자, 배분 요구를 안 하더라. 2200이. 그럼 인수 맞죠? 자, 6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7번.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한두 개만 하면 됩니다. 7번이 마지막이네. 이 사이트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사이트가. 이게 참, 그죠? 이 사이트마다 어떤 사이트는 인수다, 어떤 사이트는 소멸한다, 막 해놨어요. 그러면 소멸한다 해놓은 것도, 저는 이제 옛날에 인포켈, 부산의 지사장이 저한테 전화를 자주 옵니다. 애매한 게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해서, 아, 그 소멸이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또 이제 그 소멸을 넣어주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다음에 구독세는 이제 옛날에 대출 상담사로 할 때, 그때 동영상 올린 사람들, 한 15명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선 보면서 막 질문을 할수 있도록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 주말에 답변을 많이 주거든요. 그 답변해 준게한 6, 7년 해도 보니까 한 3천 건은 답변인 것 같아요. 엄청 답변을 많이 했어요. 그때.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이 다른 경우에 있다. 12의 1치로 삼봅니다. 어떻게 해석이 맞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산시 양덕동의 경매가 나옵니다. 양덕동에. 자, 봅시다. 자, 그동안에 이제 이 종합문제으로 풀면 여러분들 이제 아주 실력이 좋은 겁니다. 자, 2억 4천짜리가 이게 팔립니다. 그죠? 팔리는데, 이제 양덕동의 유한 미수한 아파트, 이게 이제 팔립니다. 팔리는데, 1억 4천짜리 잘 봅니다. 자, 우리 미스터 정은 2008년도에 전입 확정 전세권까지 아주 타이트하게 할것다 했습니다. 그죠? 아주 1억 4천을 아버지가 전세 돈 준군대 하면서 막 하늘 신주 모시듯이 그냥 막다 모시고 전입 확정 전세권까지 잘 했습니다. 배당 요구도 했대요. 해가지고 이랬대요. 경매 누가 났습니까? 경매. 가압류가 쭉 있네. 쭉 있고, 이제 뭐 시공보 시간 3억 정도 돌아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경매 누가죠? 미스터 심이었죠. 요거 전세권자는 2012년 3월 달에 뭐 냈대, 서류를. 선순위인데 한번 봅니다. 뭐 내는 거. 2012년 3월 달에 뭐 냈죠, 지금? 그러면은 인수가 맞죠? 인수지. 자, 경매를 당하죠? 무더 미스터 심은 경매를 당하는데 서류를 내긴 했어, 돈 돌하고. 내는데 뭐 냈다고요? 그럼 채권 계산서면은 인수가 맞죠? 맞습니다. 권리신고 배당 요구 그거 내야 되는데 엉터리 수를 냈어. 엉터리. 이거 내면 안 됩니다. 뭐 낸다고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그죠? 배당 요구 신청. 그거를 하여튼 배당 요구하더라. 배당 요구.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소멸. 이 말입니다. 안 하면은 인수. 배당 요구. 채권에서 이야기 나왔어요. 배당 요구를 안 했다 말이죠. 안 했으니까 인수다. 우리 마음속으로 인수로 보는 거예요. 자, 보는데, 그럼 인수라고 보는데, 이게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이건 뭐라 생겨? 일어났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1억 4천 배당을 받는다, 이래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그러면 누가 그러면 매한부에서 또 보자. 인수라고 뭐 달아놨는가? 뭐 달았으면 달았으면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이건 인수가 맞죠? 인수예요. 인수고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이게 이제 요번에 낙찰되면 요 2억 1,800 가지고 정부분이 가져간다. 이거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제로가 되고 만약에 내가 심홍보라 그러면은 지가 1억 4천 빼앗기네. 지 파이가 작아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이 경매 넣은 사람이 3억짜리 경매에 파이가 3천밖에 안 주잖아 지금. 자, 우리 가압류끼리는 안부 채권액 안 분배합니다. 네가 많으면은 좀 많이 가고 작으면 작게 가고 이런 겁니다. 가압류끼리.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심으면 손 듭니다. 잠깐 이래가지고 이 인수인데 왜 배당을 했습니까, 계장님? 요거를 제로하세요. 요거 제로하고 요거를 제로하고 요 금액을 전부 다 나눠주세요. 배당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됐죠? 그럼 구독신 잘했다 못했다? 잘 못했어요. 자, 제가 볼땐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사이트 중에서, 인포케라, 인포케. 자, 인포케로 가봅니다. 인포케. 자, 사건번호 몇 번이죠? 사건번호. 자, 2000몇 번요? 사건 번호 12. 또1753. 자, 요거 봅니다. 자, 요거는 낙찰이 좀 여러분 잘안 보는 사이트인데 낙찰이 됩니다. 2억 2100에 되면은 권리 분석을 또 누르면은 낙찰이 되고 열이 되고. 요것도 인수입니까? 인수네. 그죠? 자, 이게 맞습니까? 구독자 맞습니까? 일단 요것도 이게 맞죠, 지금? 여러분 볼 때는.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또 이제 보자. 지지 옵션 한번 가보자. 지지 옵션. 아, 어렵다, 그죠? 아마 인포케어는 내한테 물어본 것 같다. 가끔 전화 오거든. 버튼 안 켜지네. 나왔다. 자, 2012에 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옆에 또. 1753. 서울 사람들은 지지조선을 많이 봐요. 자, 이거 봅니다. 우리가 인수해야 맞는 거죠, 지금. 그걸 찾는 거죠. 자, 요번에 낙찰이 됐는데, 여기 쭉 보면은 뭐 써놨는데, 권리 분석을 봅니다. 권리 분석에. 인수가 있다, 없다, 지금? 없다 해놨네. 이거 틀렸죠? 지지옵션 틀렸죠? 틀린 거 아닙니까? 아까 뭐 냈다고요? 채권 계산서. 그죠? 그래서 사이트마다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세 개를 한 번씩 봅니다. 세개 보면서, 아, 니가 틀리고, 얘좀 잘했구나, 그거 이제 따지고 이래 하는데, 여러분은 다못 보니까 그런 거. 일단은, 요거는 인수가 맞습니다. 인수가. 알겠죠? 인수가 맞아. 그런데 봅니다. 아까 인수인데, 아까 낙찰자가 그러면 인수인데, 만약 인수로 걸리면 낙찰자가 지금 큰일 아닙니까, 지금? 구독자 아까 봅시다. 낙찰자가 인수가 돼버리면은 경매 계장이 잘못한 거죠. 사업 보좌관이 여기 보면은 자기가 매각 문서에 뭐를 잘못 썼잖아, 이게. 자, 다시요. 아까 이게 영범 씨가 3월 달에 낸게 뭐라고요? 채권 계산서를 냈기 때문에 안낸건 똑같죠? 그래서 인수인데 매각문고 매수에 그러면 우제됩니까? 여기다가 소멸 안 되는 거, 여기다가 뭐, 매달 며칠자 전세권 인수입니다. 말소 안 됩니다. 써놔야 되겠죠? 안 써놨어. 그러면은 얘로 낙찰자가 2억 2천백에 낙찰을 받고 1억 4천 정도, 1억 4천을 물어야 되죠? 예를 들면은 1억 4천을 물어빌면은 금액이 크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국가에서 잘 썼다 못 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럼 뭐 손해배상 소송 할수 있다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잘못하면 보통 몇 프로 줍니까 30% 물어야 돼요 공인중개사 예 그죠 다가구주택에 무배당 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무배당 되면은 그게 숨은 권리에 꼼꼼하게 안 썼다 그래서 30% 물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 법원은 잘못 쓰면은 한번 봅니다 몇 프로 물으라 그런가 나옵니다 만약 법원이 작성한 매각문고 매인서를 잘못 기재해서 낙찰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구제 방법이 있는가? 인수라면은 아래 판결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겠다. 내가 그래 보여줍니다.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은 8천만을 지급하고 했는데 국가는 20% 정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래 봅니다. 그 여러분 공인중개사 잘못하면 30%, 국가 잘못하면 20%입니다. 20%. 니도 잘못 보고 니도 잘못이지 않느냐? 니 80%고, 사법 보장은 한 20%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 내가 그걸 신청 이러면 안 돼요. 되는데 잔금 넣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는 되는데, 잔금을 넣어버리면은 무조건 게임은 끝난 겁니다. 게임은 오버된 거예요. 오버되고, 번복합시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잘못이 있더라도 잔금을 넣으면은 그만 끌어서 완전 막 끝나는 겁니다. 모든 거. 자기가 안 뜬지 말. 그 대신에 이제 1억 4천을 물어야 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딱 본게네. 아, 이거 국가에서 매무해서 사고보장이 잘못 쓴것 같다. 그럼 소송하면은 몇 프로 받을 수 있나? 20%밖에 못 받아요. 1억 4천에 2,800원 받을 수 있는데 1억 1,200원 여러분이 또 꼬도시고 막 인수로 그냥 또안 했다. 이해가시죠? 예. 자, 요까지만 하시고. 자,